시와 선율이 흐르는 가을밤, 2021년 시선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선가의 사회를 맡은 교양교육원의 류선숙입니다. 저희 교양교육원에서는 매년 이렇게 귀뚜라미가 오는 가을밤 시선가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된 시선가는 문학과 음악을 매개로 소통과 추유의 장을 공유하는 명실상부한 고려대학교만의 교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선가는 본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데요. 저희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혹은 자신에게 깊은 울림을 준 무대를 꾸미면서 아주 따뜻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올해는 국악과 합창 부문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가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선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처음 서보는 무대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수 씨, 안녕하세요. 오늘 첫 무대를 열어주시게 되었는데요. 많이 떨리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어불문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손현수입니다. 전 입학하기 전만 하더라도 문학보다는 어학에 더 관심이 많았던 학생인데요. 문학 수업을 하나 둘 듣다 보니 정해진 답이 없는 문학이라는 학문, 그리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만 제시를 같이 드리면 저의 사견도 받아들여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문학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고, 졸업을 앞둔 마지막 가을 지금 시선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직접 창작한 에세이를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이 작품은 가족 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제를 글로 써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근 5년, 어쩌면 10년, 가족 역사 전체를 돌아봐서도 가장 크게 기억에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글로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가족에 더 이상 아이가 없다는 것, 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기 길을 온전하게 자기 손으로 설정하고 꿋꿋하게 나가는 어른스러운 동생을 보면서 대학생으로서 저는 성인이 되었나?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곱씹음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식탁 위 6F 손현수. 줄지어 적혀있는 6개의 헛바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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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방학이라 저녁마다 노다니다가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온 내 눈앞에 보여진 것은 식탁 위에 곱게 펴진 채 놓여있는 성적표였다. 내 것은 아니었다. 지난 4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 학교는 성적표를 우편 배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확인해봤다. 발송지는 여자대학교였다. 이 성적표는 내 동생의 것이다. 동생은 미술대학 1학년이었다. 재수해서 입학했던 대학교였다. 만족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삼수는 생각 없고 붙었으니 다니겠다고 했었다. 원래는 아예 대학에 가지 않겠다던 동생이었기에 대학을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다행이라 말씀하셨었다. 그런데 그의 첫 학기 평가지가 바로 여기에 모든 과목에 F가 적힌 채 놓여있다. F, fail, 낙제, 과락. 들었으나 듣지 않은 수업이란 낙인. 삑삑삑삑 디디링 철컥. 마침 뒤이어 동생이 들어온다. 나도 가족 공식 저녁 식사 시간인 19시 조금 전에 맞춰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 대신에 나는 눈짓으로 책상을 가리킨다. 동생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다가와 천천히 자신에게 배송되었으나 자신이 제일 먼저 뜯지는 못한 그 편지를 읽는다.
그리고는 생각보다는 덤덤한 눈초리로 나를 다시 본다. 난 어깨를 으쓱한다. 그리고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 식탁에는 여전히 성적표가 곱게 펴진 채 보여졌으나 보여지지 않은 듯 저녁을 기다리며 가만히 놓여 있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설명과 설득은 식탁 위에서 일어난다. 방은 너무 개인적이고 거실은 너무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식탁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공간. 어떤 심각한 일이 있더라도 생명의 지속을 위한 양식을 함께 섭취하며 가족의 지속을 논의하는 공간. 우리 가족에게 식탁이란 그런 곳이었다. 나의 재수 선언도, 동생의 재수 선언도, 그리고 이날의 청문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적표는 제 자리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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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링, 철컥. 오래지 않아 부모님이 함께 들어오신다. 인사 나누지만 세 사람의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동생은 아직 방에 있다. 모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나는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한다. 덜그럭덜그럭. 그런데 엄마가 제지한다. 동생을 부른다. 동생이 방에서 나온다. 그의 입술 역시 굳은 채다. 설명을 요구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그의 답하는 동생의 목소리 역시 차분하다. 식사 없이 유리만 있는 오늘의 식탁은 차갑다. 동생은 담담하게 모든 수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았었다고 말한다. 말을 자르고 끼어들려는 엄마를 아빠가 제지한다. 연사를 제외한 모두에게 강제된 침묵을 얻은 동생은 뒤이어 차분히 자기 생각을 펼친다. 그가 고등학생 때 터뜨린 대학 거부 선언. 자기의 진로에선 미대 커리큘럼이 필요 없기에 전교대학에 가지 않겠다던 발언을 했던 날과 동일한 내용과 결론. 그날의 엄마는 다 도움이 되니 일단 대학은 가보고 말해라 라고 했지만 이날의 엄마는 이미 대학을 가버린 자신의 딸에게 같은 조언을 반복하지 못한다. 오늘로써 무효가 밝혀진 과거 설득에 반복은 없다. 엄마는 당신의 대학생 시절을 펼친다.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던 그가 유일하게 당신 어머니를 속썩였던 23세 진로선택. 어른들이 바랐던 안정된 직장을, 그러나 언제 불릴지는 불확실하던 그 대기번호를 뿌리치고 덜 안정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젊은 날의 엄마. 진로 선포의 날 당신의 엄마와 겪어낸 얼얼한 갈등은 그 길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동력으로 타올랐다. 근 30년 만에 부옇던 안개가 걷히고 강렬하게 채색된 빛바랜 추억. 돌아봐도 후회 없는 전진이었다. 엄마는 오늘에서야 그날의 기억을, 자신의 과거를 눈앞의 딸에게서 본다. 그리고 자기를 체크했던 당신의 어머니를 자신에게서 본다. 이제는 미성년을 벗어난 딸을 묵살하지 않고 계획을 묻는다. 동생은 나아갈 방향을 풀어낸다. 전교대학 진학을 따르지 않는 그만의 길. 재작년 고3 땐 엄마에 의해 거절되었던 길이다. 그러나 이번엔 원하는 길을 가느니만큼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책임지라는 조건으로 엄만 결국 동생을 수용한다. 최소한의 자족은 열정과 동력의 증거인 셈이다. 대학의 이점과 학벌의 지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엄마의 시대적, 직업적 삶. 반면 대학 간판은 퇴색했으며 자기 실력을 높이고 자료로 축적해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동생의 삶.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논쟁이자 세대의
이데올로기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세대가, 세기가, 세상이 달라져도 자유가 있는 한 변하지 않을 공통의 가치에서 데떵트는 성립한다. 자신의 생로를 결정하는 성인의 자결권, 의사와 행위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은 한 인간이 부모를 거스르더라도 자신의 길을 온전히 자기 손으로 결정하는 것. 진로 선포란 독립된 권리 의무 주체의 발현이자 성인이지만 학생이던 대학생에겐 뒤늦게 도래한 성인식이다. 시간에 쓸려 우왕좌왕하다 나이만 차버린 대학생을 제대로 된 성인으로 거듭났다 볼 수 있을까? 의지를 세우고 꿋꿋하게 관철해낸 어른다운 동생을 보며 부끄러워진다. 청문회로 문을 연 선언식이 마친다. 식탁엔 따뜻한 음식이 놓인다. 저녁 식사 시간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영, 김한수 학생은 이번에 바이올린 듀오로 시선가에 참가를 하게 되셨는데요. 시선가에 참가하게 된 계기, 그리고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가 두 학생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취미생활로 12년 동안 바이올린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 취미생활을 대학교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고자 저희는 과르대학교 관현악단 49회 정기연주회에 올해 여름 퍼스트 바이올린으로서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비록 학번이랑 과는 달랐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두 달간의 노력 끝에 연주회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 오케스트라 활동인 앙상블 발표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었는데요.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이번 시선가 무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시선가 무대는 개인의 음악적인 역량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듀엣곡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합을 맞추어 나간다면 그 의미가 더욱 뜻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네. 악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연주곡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8번의 1악장을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해 편곡한 곡입니다. 이 곡은 알레그로 마에스토소의 4분의 4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장하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인 제1주제선율로 시작합니다. 제1주제에서는 제2바이올린의 부점 리듬과 제1바이올린의 반복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긴장감과 동시에 균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쉬운 소나타와 터키 행진곡과 함께 가장 대중적인 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곡을 다른 악기의 음색과 하모니가 부각되도록 편곡하여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나 씨, 안녕하세요. 먼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오늘 이렇게 시선가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고등학교부터 그 언어와 시를 쓰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는 것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그 시를 쓰는 것은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느끼는 감정을 그 짧은 글로 써야 하고 그 짧은 글에도 제 담고자 하는 것이 잘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행복한 감정을 잘 담아 그 시를 읽는 독자의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를 누군가에게 그 웃음 주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에 참가하면 제 쓴 시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한국어 능력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디나 씨가 직접 창작한 자작시를 발표하게 되는군요. 어떤 시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유학하기 위해 저 가족들과 멀리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느끼는 감정을 담아 이 시를 썼습니다. 유학 생활은 좀 힘들지만 수업에 열심히 듣고 용기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힘든 시간과 저의 노력이 언젠가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변한 상황에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유학 생활은 사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교수님들과 제 친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런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So far away from home, every morning, under the same sun, we are forced to live. We are forced to wake up, to create a new, better world. One's eyes are red and teary, tired of looking at the screen, trying to understand better, and not pretending to understand. The smiles, the sparkle eyes, the voices, only lives in memory. Yet, we're lost in our thoughts, drowning within the memory every night, longing our family at home, thousands of miles away. With new faces, with new food, with new culture, and new language. This is the life of studying abroad. 네, 감사합니다.
정창건 씨,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작품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21학번 정찬권입니다. 오늘 제가 낭송할 양자역학이라는 시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대학교에 다닐 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교양관 건물 앞 공원에서 아침 수업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등교하는 다른 학생들의 표정을 관찰하곤 했는데요. 그러한 학생들의 표정에 약간은 여러 가지 모순적인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는 그때의 생각을 각색하여 창작한 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가 될 것 같은데요. 정창권 학생은 평소에도 시를 즐겨 쓴다고 들었습니다. 시란 정창권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가끔씩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병리적인 생각들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글을 쓰면서 생각을 배출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시는 그러한 글쓰기 수단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비평글을 쓰기도 하고 짧은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를 씁니다. 이런 점에서 시라는 것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 과학자들이 예전에 엄청나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다네요. 저는 그런 쪽을 잘 몰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미시세계에서는 한 물질에 모순된 두 상태가 공존할 때가 있다는데요.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어떤 이는 왜 불쌍한 고양이에게 청산가리까지 먹여가며 받아들일 수 없다 했을까요? 저는 가끔 아침 저녁에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며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하는데요. 출근 시간이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오는 설렘, 살짝은 신난 듯함, 그리고 고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오는 부담감, 살짝은 귀찮은 듯함, 퇴근 시간이면 고된 하루를 끝냈다는 그 뿌듯함에서 오는 즐거움, 살짝은 기쁜 듯함, 그리고 내일은 다시 고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우울함, 살짝은 슬픈 듯함. 이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보면은 미시세계까지 갈 것도 없어 사람 얼굴만 해도 모순된 두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니 과학자들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딱 정해져서 굴러가지는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송민석 씨, 안녕하세요. 오늘 밀물이라는 창작곡으로 시선가에 참가하게 되셨는데요. 시선가 행사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짧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창작한 음악을 듣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악기를 연주하여 제가 직접 만든 곡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저의 목표로 하고 있었고 또한 곡을 직접 만드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에 2021학년도 1학기에 기초음악 작곡법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밀물이라는 자작곡을 만들어서 학우분들에게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밀물이라는 자작곡이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시선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석 씨는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연주와 녹음까지 모두 스스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 곡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또 가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곡을 만들게 되었는지 작곡가로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연주하는 곡을 들려준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 만든 곡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시선가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른 제가 만든 곡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한 곳이 바다이기도 해서 언젠가는 바다를 주제로 한 곡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 제가 만든 밀무리라는 곡이고 이 곡은 저의 고등학교 이후에 저의 삶에 대해서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조용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고난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밀물은 이런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멀리서 보던 바다는 매우 평화로워 보였지만 막상 그 바다에 도달하고 나니 거친 파도와 물결이 덮쳐와 그 파도에 휩쓸리며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린 곡입니다. 이러한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곡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아라 씨 반갑습니다.
오늘 디아라 씨께서는 모르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카자흐스탄의 수많은 시인들 중에서 이 시인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바이 쿠난 바이올린은 카자흐스탄의 꿈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시의 꾸준으로 꼽히는 아바이 쿠난 바이올린의 시를 떠내 카자흐스탄의 전설을 느끼길 바라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아라 씨가 이 시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시에서는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위한 자질을 기울이고도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대학생활 떠나 이 똑같이의 가치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바이 막담바 아바이 꾸는 바이올라 그럼 답바이 막담바 오른 답바이 밥담바 꾸마르라는 샷담바 오이나 보스카 귀르게 без нәрседен қашық бол, без нәрсеге асық бол, адам болам десеңіз. Тілеуін өмірін алдында оған қайғы жесеңіз. Үсек, өтірік, мақтаншақ, еріншек, бекер мал шашпақ, без дұшпанын білсеңіз. Талап, еңбек, тен ой, қанағат рақым ойлап қой, без асылыз күнсеңіз. Жамандық көрсен нәфрәтлі, сөтіп құныл тесаңыз. Жақсылық көрсен ғибратлы, оны ойға жесаңыз. Ғалым болмай немене, балықты қисаңыз. Ұмалсан да, ұқсап бақ, бір ғалымды көрсеніз. Өзің үшін өйренсен, ашыларсын жылма-жыл. Білгенің бәрі тұл. Сөзіне қарай кісіні ал, кісіге қарап сөз алма. Шын сөз қайсы біле алмай, әр нәрседен қорқалма. Мұны жазған білген қыл, Ғуламахи дауани, солай депті ол шыншыл. Сөзін оқы, және ойла, тез үйреніп, тез жойма, жас уақытта көніл. Камсағамнида. Аннияхасео, усон, ироке орион сигие модуга хамке оуражосо бурунын хапчан конгёнэл дүкке дедани, сисонгаэсо ирон конгёнэл бул су иссосо жоңмал камгёксуроопсунида. Монжо хапчангданэ дэпёросо хапчангданэл цайкке согэе жусигил барагэссунида. Аннияхасео, чонэн хангёнгсэнгтэхуангбуэ цаяк жунин иракбон соёжонгибнида. Монжо чои хапчангданэн 2021학년도 합창음악과 발성법에 의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합창음악과 발성법에 의해 강의를 수강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합을 맞추며 어우러지는 소리를 내는 기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소리가 다 다르고 이를 다듬어서 하나의 소리로 만드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연습한 기간이 짧아서 부족함이 크지만 저희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 합창곡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바흐, 예수는 나의 기쁨은 바흐의 대중성을 알려주는 종교 음악 중 하나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특징인 곡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쳐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흐 예수는 나의 기쁨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스마일 베스 모
예화 씨, 안녕하세요. 먼저 시선가에 참가하게 된 동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선가에 참가한 가장 큰 이유는 시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시와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문학 대회가 있으면 참가하곤 했습니다. 시선가를 통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발표하시게 될 시의 제목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시인 바실리 시모넨코가 썼습니다. 저는 이 시인이 다루는 주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데즈나이셔트 르드나를 가장 좋아했는데 이 뜻은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시는 개인의 고여선 그 개인이 가진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하루하루 가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등의 매우 강한 메시지를 담고 해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의 이러한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Ты знаешь, что ты людина, Василь Симоненко. Ты знаешь, що ти людина? Ти знаєш про це чи ні? Усмішка твоя єдина, мука твоя єдина, очі твої одні. Більше тебе не буде завтра на цій землі. Інші ходитимуть люди, інші кохатимуть люди, добрі, ласкові і злі. Сьогодні усе для тебе, озера, гаї, степи. І жити спішити треба, кохати спішити треба. Глядиш, не проспи, бо ти на землі людина, і хочеш того чи ні, усмішка твоя єдина, мука твоя єдина, очі твої одні.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는 올해 시선가에서 처음 선보이는 국악 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선가에 국악 부문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참가하시게 된 우리 학생분들의 감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시선가에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준비하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가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 시선가가 기존에는 국악이 아닌 양악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동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시선가의 국악 연주 부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동아리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누가 나가냐 또 무슨 곡으로 나가냐 그런 거에 대한 말이 되게 많이 오갔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창작국악도 물론 좋은 곡이 많지만 이 시선가란 프로젝트의 특성상 창작국악보다는 연주자의 실력과 기교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국악 곡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에 소리북이나 소리장구를 담당하는 인원이 없고 또 산조를 이렇게 독주를 할 만큼 숙달된 인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중간에 뭐 중단되었다가 하기도 하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 저는 어차피 태평소 신나위를 할 수 있고 또 국거리 장단을 치면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고대농악대에 협연을 요청하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서 고대농악대에 문의를 하였고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협연을 해서 오늘 시선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저도 새 평소를 하였지만 일단 고대 농악대에서 반주를 맞춰주러 오신 우리 장구를 맡은 김지민님, 또 북을 맡은 이지현님, 징을 맡은 황성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동아리 내에서 꽹과리를 해봤다는 이유만으로 새를 맡게 된 저희 고대 국악연구회의 박다은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악기, 특히 태평소 시나위는 청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평소 시나위, 그리고 이번 공연에 함께하게 된 사물장단 반주 편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위는 기본적으로 남도의 국가락에서 파생된 음악인데요. 저희가 민요를 토리별로 구분을 할 때 육자배기 토리로 분류를 합니다.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이라 하면 음의 다양한 변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떠는 청, 이이이이 뭐 이렇게 떠는 청과 또 흘리는 청, 이이이 하고 흘리는 청, 또 꺾는 청, 띠이이 이렇게 꺾는 청, 뻗는 청은 말 그대로 이이이 이렇게 뻗는 청이 있는데 오늘 태평소 시나이를 들을 때도 이 청의 변화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욱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태평소 시나이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사물을 대동하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장단은 국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국거리 장단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렇게 시나이라 불리는 이유는 태평소가 악기의 특성상 굉장히 큰 음량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숨이 많이 들어가서 느린 조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불리고요. 네, 또 태평소의 특징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음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리엘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태평소의 그 청량함 그리고 그 큰 소리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악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태평소를 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주연 학생이 시선가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글은 제가 작년 2학기 글쓰기 수업 시간에 쓴 에세이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자괴감과 우울함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글쓰기 수업이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학우분들과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피드백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저도 이번 시선가를 통해 따뜻한 시간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낭독할 작품의 제목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제목이 갖는 의미와 또 청중이 이 작품을 접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저는 도서관에서 물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는요. 이 글의 주제인 행복과 소재인 책을 함께 담은 문장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느꼈던 행복한 기억이 마치 파도가 저를 덮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 경험을 확장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청중 여러분께서는 제가 도서관, 책,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물, 파도, 해양 구조 요원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지어 글을 적었는지에 집중해 주시면 더 재미있게 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물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김주연. 책을 읽다가 한 페이지가, 한 구절이, 한 단어가, 마침표 하나가 내 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 내가 항상 느꼈지만 뭐라 형용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감정들이 글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혹은 내가 상상해 본 적도 없던 감정이 갑작스레 나를 온전히 덮을 때에 벅차오른. 한 구절이 나에게로 오는 순간은 목을 꺾어야 겨우 끝이 보이는 파도가 밀려와 나를 감싸 안는 장면이다. 물이 입안으로 왈칵 들어와 숨이 턱 막히지만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파도가 나에게 주는 압도감과 편안함에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온몸을 누이고 싶다. 감정은 나를 무섭게 집어삼키고 나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날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을 읽었다. 예전에 좋아했던 배우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출연한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 그게 생각나 그냥 뽑아서 읽었다. 책 내용이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 근데 딱 한 구절이 그날 하루를 집어삼켰다. 나는 세상을 내 안으로 끌어넣어 재배열하고 이 질문으로 다시 토해냈단다. 나를 좋아하니?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가 그랬다. 깜짝 놀라서 탁 소리가 조용한 도서관 꽤 멀리에서도 들릴 정도로 책을 3개 덮었다. 어떤 장면에서 이 문장이 등장했는지는 기억에서 흐릿해졌지만 이 구절을 읽던 순간의 나는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다. 그 순간 내가 5년 동안 짝사랑했던 그 친구가 도서관의 책장 사이에서 나타나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만 같았다. 나를 좋아하니? 내 생일에 갑자기 마카롱 박스를 쥐어줬던 한 남자애에게 내가 했던 말 같기도 했다. 너 나를 좋아하니? 이상하다. 분명 소설 속 등장인물들끼리 나눈 대화인데 갑작스레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들은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건지 잊게 한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숨을 참고 헙 소리를 삼킨다는 것을 구절까지 함께 안으로 삼키게 된다. 파도는 바로 그때 구멍들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출렁댄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뭐라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그 과정들이 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아는 채 언어화되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충격이란. 반사된 해양 구조 요원의 선글라스 태양빛과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딱 그 찰나의 울렁입니다. 조나선 사프란포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자서전을 완성했다며 뿌듯한 얼굴로 종이 뭉치를 주인공에게 건네주었는데 주인공이 받은 것은 2000장의 백지 묶음이었다. 그 페이지들이 주는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책 중간에 한 장 반의 페이지를 비워두었다. 오래전 자신이 타자기에 잉크 리본을 빼놓았던 것을 떠올리고 그녀가 보냈던 실명의 신호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고백은 그 빈 페이지 뒤에야 등장한다. 그 빈 페이지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전해준다. 왜 당신의 아픔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써내려고 한 당신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미안해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지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기에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온다. 하얀 여백 속에 부부의 모든 순간들이 어른어른 느껴진다. 나는 그토록 깊은 사랑을 해본 적도 마음 아파 본 적도 없지만 눈물이 난다. 한 장 반의 공백이 나를 콧구멍에서 눈물샘에서 목구멍에서 땀샘에서 연민이 넘쳐 차라리 녹아내렸으면 싶은 한 남자로 만든다. 구절들은 내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갑자기 불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감정을 알려주기도 한다. 나는 내가 경험한 삶으로는 깨닫지 못했을 애매하고도 섬세한 혹은 선뜻 공감하고 싶지조차 않은 끔찍하고 복잡한 감정들까지 글을 통해 배웠다. 또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백들도 함부로 입 열 수 없는 압도감 혹은 위안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구절들은 인생을 살며 다른 일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을 만들기도 했다. 나는 구절 하나가 지닌 힘을 알기에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신중하려 노력하고 문단 사이 공백의 무게를 알기에 말이 아닌 것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신경 쓴다. 그리고 내 마음을 푹 적셨던 그 구절들처럼 다른 누군가를 잠시 바닷속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그 구절들을 읽었을 때 느꼈던 행복감처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한 구절이나 문단들 사이의 공백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언제든 떠올리면 마음이 울렁거리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타티아나 씨는 고국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서 낭송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낭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시를 러시아로 낭송하게 되면은 그 시의 메시지를 또 그 시의 맛을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국어로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러시아어로 된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성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느꼈던 한 감정이 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 번역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그 시에 어울리는 어휘와 표현 찾는 거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정서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가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는 왜 유치원에서 만난
소녀를 사랑하였는가? 소녀가 인형과 머리에 빨간 리본이 있어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김치를 먹어서 아님 나타샤라는 친구가 있어서였는가? 그는 왜 학창 시절에 만난 소녀를 사랑하였는가? 유행하던 세련된 치마 때문인가? 장난기 가득한 웃음과 공부를 잘해서? 아님 그녀의 빛나는 눈빛 때문이었는가? 청년은 왜 스무 살에 만난 그녀를 사랑하였는가? 더 이상 사랑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님 함께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 때문이었는가? 그는 왜 서른이 넘은 여자를 사랑하였는가? 한 이불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산과 들로 꺼낼 수 있는 단짝이어서? 아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어서였는가? 그는 왜 나이도 모르던 그 여자를 사랑하였는가?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를 믿어주어서? 아님 말없이 모든 걸 이해해 주어서였는가? 할아버지는 왜 백발의 노파를 사랑하였는가? 매일 밤 머리맡에서 투덜거려서 어린 시절 같이 김치를 어물거려서? 그건 그저 그녀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합창단과 오늘 합창하시게 된 경복궁 타령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합창단은 교양과목 합창음악과 발성법의 이해로 만나 목소리를 함께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노래할 경복궁 타령은요, 흥성대원군 시기에 그런 고된 노동, 그 경복궁을 짓는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함께 승화시키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기, 2021학년도 2학기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수업이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면 수업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께 목소리를 맞춰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건너편에서 함께 연습하고 또 각자 시간을 내어 연습했던 그런 학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대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곡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니까 합창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데요. 사실 여러 명이 모여서 연습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연습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선가를 통해서 그리고 합창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복궁 타령은 선조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지내면서 힘들었던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의 그 2년간의 고생을 좀 칭찬해주고 그리고 선조들의 그런 고통과 유사한 모습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유념하여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 나팍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팍 씨는 아직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의를 갖고 시선가에 참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따뜻하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팍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나팍 씨가 시선가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학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태국의 지위를 잘 모를 겁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지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의 지위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나팍 씨는 태국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태국의 특별한 언어로 낭송하게 될 오늘의 시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많은 태국 시 중에서 이 시를 고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동물도 사람도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 것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이슈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와일렌 본파 자댓 감전댓 1. เมฆแปลงร่างเป็นปลา
ในบางครั้งเมฆแปลงร่างเป็นปลาในบางครั้งสะท้อนเงาบนผิวน้ำนั่นเป็นปรารถนาชนิดใดนกก็ด้วยนกก็ด้วยแกล้งบินผ่านแม่น้ำทิ้งเงาทาบทับฟองคลื่นขยับปีกว่ายเคียงคู่กับปลานั่นเป็นเวลาเดียวที่ทั้งสองได้ชิดใกล้นั่นเป็นเวลาเดียวที่ทั้งสองได้ชิดใกล้สองแม่น้ำไม่เคยไหลขึ้นฟ้าหรือเราคิดกันไปเองโลกแตกร้าวในมือใครแตกร้าวในมือใครปรารถนารุนแรงของคนไกลปรารถนารุนแรงของคนไกลหาทางส่งผ่านไปถึงคนไกลอีกคนห่างไกลเหลือเกินห่างไกลเหลือเกินห่างไกลเหลือเกินไปรษณีย์ไม่มีบริการสัญญาณอินเทอร์เน็ตไม่ถึงบางครั้งอีกคนปิดหูปิดตาไม่รับรู้ข่าวคราวปิดหูปิดตาไม่รับรู้ข่าวคราวโลกแตกร้าวและปรารถนารุนแรงโลกแตกร้าวและปรารถนารุนแรงจึงอัดอั้นในอกแต่เพียงผู้เดียวหรือเราคิดกันไปเองแม่น้ำไหลขึ้นฟ้าตลอดเวลาเราแค่มองไม่เห็นสามใครซึ่งอยู่ข้างล่างมักมองขึ้นไปข้างบนเสมอเพราะโลกไม่ได้เท่าเทียมกันเพราะโลกไม่ได้เท่าเทียมกันเราทุกคนไม่ได้อยู่ระนาบเดียวกันมีหลายปัจจัยที่เอื้อการดำรงอยู่ของแต่ละคนปัจจัยที่ต่างกันปัจจัยที่ต่างกันไม่ใช่ลมทุกสายที่นกทุกตัวจะได้สัมผัสแม้แต่ปลาก็ไม่อาจว่ายเล่นในแม่น้ำทุกสายสี่ปลาในน้ำทำอะไรได้ไม่มากนอกจากปล่อยใจรักนกนอกจากปล่อยใจรักนกและเป็นชู้กับเมฆในบางครั้งและเป็นชู้กับเมฆในบางครั้งและบางครั้ง
라 콩야 와일렌 본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21년 시선가의 마지막 무대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산문과 시, 창작과 연주, 그리고 국악과 합창까지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무대들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모두 이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지는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오늘 이 가을밤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선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학생분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한 많은 관계자분들, 무엇보다 이 시선가를 끝까지 지켜봐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